네, 공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 사업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네, 오늘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 허가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고흥만 간척진의 123헥타르 면적의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조성사업. 지역의 시민사회는 이 사업이 등량만권 주민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여가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역 시민사회의 사업 취소 요구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고흥종합비행성능시험장 저지 대책위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 사업을 해가는 데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은 명백하게 이것은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비행성능시험장 구축 사업은 새로운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항우연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시험장 구축 사업을 내년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정민들과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상생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흥종합비행시험장 구축을 둘러싼 지리한 법정 공방. 법원은 결국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힘을 실어줬지만 지역사회 내 후폭풍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